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복지학과 출신인데, 예전에 대학에서 들었던 말이 생각나네요. 교수님, 왈,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복지 예산을 감축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죠? 사실 진짜 어려졌다고 보기 힘든데, 앞으로 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아요. 맨날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근데 안 좋은데 어떻게 안 좋다고 얘기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좋은 게 맞는데. 뭐 이런 얘기 그냥 부모님 맨날 경제 안 좋다, 맨날 불황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 방송은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하는데. 아, 진짜 그렇다니까, 지금.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나마 제조업도 반도체 말고는 뭐 전동차, 자동차 말고는 딱히 뭐 이윤이 나는 것도 많이 없고, 다른 거는 뭐 정말 안 좋고, 특히나 문제가 뭐냐면 각 집안마다 개개인마다 자산이 쌓이는 게 아니라 빚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빚만, 가계 부채, 그리고 청년들의 부채, 그리고 영끌적인 부채,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빚을 진 사람은 늘어나는데 정작 빚을 제대로 갚는 사람은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점점 빚에 대한 어떤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카드 리버밍에 대한 빚은 쌓이고 있고, 그리고 뭐 각종 대출에 대한 어떤 빚도 쌓이고 있어요. 자영업 빚도 쌓이고 있고.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대출 하신 분들이 많아요. 마통도 많고, 마통 하신 분도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마통 빚을 제대로 갚는 사람들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어려워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꾸 복지 예산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뭐 늘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는 긴축 재정 하겠죠. 긴축 재정. 기업에서도 긴축 재정 하겠죠. 긴축 재정이 뭐예요? 쉽게 말해 쓸데없는 돈안 쓰겠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돈. 뭔가 과하게 투자한다거나 돈 낭비 같은 거 하지 않겠다는 거죠. 직원을 뽑을 때도 가능성 보고 막 뽑는 게 아니라 정말 똘똘한 직원, 쓸만한 직원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좋은 회사에서 아마 채용이 힘들 거예요. 많이 안 뽑겠죠. 지원하는 사람 많은데. 그리고 뭔가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복지 같은 거 바라는 사람이 많은데, 복지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복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이라 생각해요, 독. 복지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들 있나요? 대부분 백수거나 뭐 실업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나라의 제도를 지원받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목매면 안 됩니다. 사람이 복지를 좋아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자력 갱생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복지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얘기 나왔는데, 내년 최저임금 분명히 올해보다는 오르겠죠? 우리나라 최저임금 절대 낮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뭐 다른 나라보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일본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유수당이 있기 때문에, 주유수당을 포함하면 일본보다 훨씬 더 높아요. 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사측에서 이제, 재계에서 제안한 게, 직업별로 차등해서 최저임금 하자고 했는데, 요 측에서 반대했어요. 똑같이 최저임금 유지하자. 사실 그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최저임금도 너무 노동 강도에 따라 똑같이 받는다. 그래서 노동 강도나 직업의 어떤 그런 분야에 따라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좀 세분화시켜서 나눠서 좀 책정하자. 그걸 제안했었는데 이제 노동계에서 반대했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이 내년도가 아마 똑같이 최저임금 이제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만원 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작년에 만 원을 찍을까 생각했거든요. 일단 만원 찍겠네요. 생각해보면 140원 모으는 만 원이잖아요. 사실상 만 원이죠. 올해부터 9,860원이니까. 근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자영업자분들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자영업이 지금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장사가 잘 되거나 이윤이 나는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안 쓰긴 그런데, 점점 이제 뭐 음식점 찾는 사람도 줄고, 나간 돈은 많고, 인건비 부분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안 쓰게 돼요. 안 쓰게 되니까 알바 자리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 같은 지역도 알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도 알바 자리 많다는 것좀 옛말인 것 같아요. 서울이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다른 지역보다 알바 자리 월등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말 많이 해요. 서울도 알바 구하는 거 쉽지 않다고. 옛날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쿠팡이나 올리브영에 일하는 사람도 많다고. 보통 원래 알바 자리 많을 때는 그런 물창고 일하는 거 기피했잖아요. 왜냐하면 알바에서 버는 돈이나 거기서 일하는 돈이나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뭐 CJ나 쿠팡 같은 것도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예전하고는 다르게 좀 사람들도 이제 경쟁 안 좋다는 거 체감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각자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예측이 가는 상황이네요. 저희 회사도 이번 연도에 알바도 엄청 뽑더니 시즌기 지나고 현재 비시즌기 이번 달 기준으로 알바애들 엄청 단수직 시킨다 얘기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그런 거예요. 원래 같으면 3명 뽑을 거 2명 뽑고 2명 뽑고 1명 뽑는 거야. 그러니까 알바자는 당연히 있는데 사람을 많이 뽑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알바를 뽑긴 하되 긴 시간 동안 고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 알바 트렌드를 보면 어떠냐면 요즘에 그 알바 고용주들이 주휴상을 안 주려고 합니다. 아까 태우스님 알바자리 많다고 했잖아요. 없진 않아요. 없진 않는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제 알바로 목돈을 만들기 힘들다는 거예요. 목돈을. 목돈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일해야겠죠. 근무시간 길어야겠지. 근데 근무시간 길게 안 써요. 바쁠 때만 쓰고 시간은 최대한 짧게 그리고 주휴상을 안 주는 식으로 한 군데서 알바하더라도 절대 주 최대 근로시간 15시간 넘기지 않도록 맥시멈 14시간만 딱 해가지고 알바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알바는 구하되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비슷한 알바를 막두개세개 구해야 됩니다. 원래 같으면 한 군데서 쭉 일하면 되는 것인데 고용주들이 그렇게 안 시키다 보니까 주휴상을 안 주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짧게 짧게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알바 자리가 많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옛날 같으면 주 5일 6일 일하시는 게 요즘엔 주 2일 한다니까? 편의점 알바 같은 경우에도 얘기 들어보면 하루 7시간씩 14시간 그런 식으로 알바를 구한대요. 쪼개가지고 쪼개지기 알바 해가지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주휴상을 안 주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저번이면 이제 점주가 타격이 크다 보니까 주 14시간씩으로 사람 뽑아서 쓴대요. 그럼 그러고서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짧다 보니까 돈이 안 돼, 이게. 보통 알바는 최저시급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물론 그런 알바라도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장시간 고용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알바를 구해야 돼. 또 알바를 구해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휴상 안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14시간, 13시간 이렇게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를 여러 개 구해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한 개가 아니라. 예전에 제 방송에 그런 분 있었어요, 그런 분. 편의점 알바만 4개 하신 분 있었어요, 4개.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주들이 다그 주휴상 안 주는 식으로 14시간씩 고용하다 보니까 A 편의점, B 편의점, C 편의점, D 편의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진짜로. 시간 조율해가지고.
그분도 서울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작년이었을까, 작년. 작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하고 있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알바 자리 있다고 해도 질은 안 좋은 거예요, 질은.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원래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 것도 알바식으로 사람을 채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같은 사무직이면 뭐 경리 이런 일이면 원래 정직원으로 뽑아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보니까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제가 채용 사이트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파트타임 뽑아요, 파트타임. 성수기 때만 사람 뽑고 비수기 때 내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좋아 직원이지 거의 알바랑 다를 게 없어요. 계약직 같은 것도. 단수 보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대행업체에 사람 뽑아서 그냥 이제 계약직 쓴다거나 아니면 바쁠 때만 쓰고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근무 시간 단축해가지고 딱 필요한 시간대만 근무 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고용 형태를 바꿨습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일자리들이 정말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나 고용주도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최대한 효율을.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쭉 오래 고용하고 쓰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쓰고 딱 바쁠 때만 쓰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으면 불안정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일이 한가하면 나내 보내겠네. 얼마 못 하겠네. 이 불안감 시달리는 거예요. 막상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 길게 한 군데서 이제 쭉 일하 오래 일할 수 있는 걸 찾는데 그게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분들도 이제 폐업하는 데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알바하다가 뭐 사정 때문에 안 좋아지면 내가 본의 아니게 그만둘 수 있는 거고. 그런 일이 지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투적 하시는 분들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프리투족도 이제 알바가 많고 오랜 시간 일해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먹고 살수 있는 건데. 고용이 불안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평소에 좀 대비 안한 분들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앞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힘들어도 힘든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